우석이 형이랑 오랜만에 또 스페셜한 노래를 준비해서 오늘 또 본녹음을 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형이랑 같이 공동으로 작사를 했는데요. 사실 되게 많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라는 게 주제였고요. 그래서 뭔가 저희의 얘기, 그리고 저희의 희망찬 미래, 이런 내용들을 가사에 열심히 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옆에 있는 은상이와 같이 곡을 함께 내게 된 김우석이고요. 형의 동생 이은상입니다. 네, 같이 오랜만에 찍으려니까 어색하네요. 네, 엄청 오랜만입니다. 좋은 추억도 만들고 싶고 은상이도 좋다고 해서 되게 계획한 지는 좀 됐는데 이렇게 오기까지가 좀 걸리긴 했네요. 그래도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죠? 맞아요. 이 계기 맞나요? 맞아요. 다른 계기인가요? 똑같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벌스요. 벌스? 어디? 번져와 깊이. 아, 번져와 깊이. 저는 다 예뻐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네, 다 좋고 저는 브릿지 파트가 조금 솔직하게 담담하게 말한 것 같아서 브릿지 파트 가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죠. 네. 언제 들으셔도 좋습니다. 항상 들으세요. 7개? 아, 저는 왜 이렇게 하냐면 사실 이게 지금 촬영 날짜 기준으로 저희가 아직 다 끝내지 않기도 했고 맞아요. 좀 이렇게 발전 가능성을 두고 채워나가는 느낌, 약간 저희들의 맞아요. 과정을 표현해낼 수 있는 3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점을 조금 채워나가는 아, 1점을 채워나가고 싶으면요. 아, 그렇죠. 같은 의미인데 네. 약간 생각하는 게 좀 달랐던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저는 형 노래 그 겨울 아 발라드 네 그런 느낌 해주고 싶다. 피아노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은상이가 약간 좋아하는 느낌이 항상 커버하는 것들 보면은 좀 따뜻하고 뭔가 듣기 편안한 음악들이 많은데 은상이가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잘할 것 같아서 그런 음악들을 만약에 주고 싶네요. 만약에 줄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좀 분위기가 이번에 좀 이렇게 좀 깔려 있고 덤덤하고 좀 슬픈 분위기였잖아요. 그죠. 다음에 조금 신나는 느낌도 괜찮지 않을까. 청년. 그렇죠. 좋은 분. 저는 멋있는 청년 하고 이런 얘기. 좋아? 좋죠. 거짓말이에요. 첫인상. 빨간 머리였죠. 그 전이었죠, 형. 아, 맞네. 아, 거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초창기 때 본 적이 있어요. 연습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아는 지인 통해서 들었을 때는 연습도 되게 열심히 하고 혼자 남아서 뭔가 될 때까지 해내는 그런 아이라고 들었었는데, 오,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때 연습하고. 그냥 TV로 보던 형. 딱히 큰 첫인상은 없다. 아, 연예인이네. 그냥 TV로 봤던 형. 최근 들어서 제일 그래도 동생으로서 자랑스럽고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가 이제 최근에 솔로 앨범 했잖아요. 맞아요. 그것을 이제 혼자서 무대를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너무 잘 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조금 자연스럽다, 뭐 기특하다 이런 기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작년부터 늘 자랑스러운 진짜 어쨌든 같이 활동을 해봤고 많이 어떤 무대도 같이 서봤고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자랑스럽다고 느낀 적 많았어요.
나도 너 항상 자랑스러웠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자랑스러워. 아, 더 자랑스러웠다. 그때 뭐 그치. 그래, 다음 질문 주세요. 그냥 딱 너무 쉽고 간단한 말이지만 고맙다는 말이 제일 많이. 저도. 오. 그냥 고맙다는 말이 제일 바로 떠올랐어요. 질문 듣자마자 되게 그 말이 저한테 고마웠던 것 같아요. 저도 고맙다. 그릴이 있으니까 고기 먹으면서 그치 바베큐 하면서 은상이 또 감바스 좋아한대. 감바스 자기가 잘한다 그래요. 은상이 감바스 얻어먹고 제가 고기 구워주고 약간 네. 근데 서울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아 근데 제주도 가보고 싶어요. 어 제주도 가고 갑시다. 제주도 가보고 싶네요. 좋아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어 진짜요? 어 나 한 번도 안 가봤어. 제주도 나중에 투어 시켜줘요. 오케이 좋아요. 김우석 에게 이은상이라. 저한테 이은상은 진짜 그냥 이은상인 것 같아요. 크게 다른 표현을 하기보다는 되게 생각보다 더 깊고 따뜻하고 예쁜 아이라서 그걸 조금 이렇게 한쪽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게 그냥 이은상이라서. 그래서 그냥 나한테 이은상은 이은상이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놈? 말이 떨렸는데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래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놈? 좋은 형이죠. 워낙에 네. 조언도 많이 정말 많이 해주고 특히 올해 들어서 어, 작년은 아니요 작년보다 더라는 거죠? 작년보다 더 특히 올해 들어서 뭘 네. 정말 의지를 많이 했고요. 은상이랑 저희 집에서 만나서 같이 가사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첫날 만났는데 저희끼리 오랜만에 만나니까 다른 얘기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가사 작업을 다 하기로 했었는데 그날 그냥 그 얘기만 하다가 그냥 우리끼리 좀 그냥 재밌는 얘기 하다가 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우석이 형과 정말 오랜만에 작업하고 또 열심히 준비한 스페셜한 노래가 나오니까요. 그쵸, 그쵸. 팬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안녕.